아, 얘가 조금 모습이 좀 다르네, 일반. 만화에서 뭐로 등장하나, 얘가? 거기에서 이제 만화 주인공이 먹는 그런 거? 네, 저는 지금 인천 종합어시장 입구에 와 있는데요. 와보니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줄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 줄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상품권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돈을 버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참여 점포 수산물 구입 고객에 한해서 1주간 특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1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요. 참여 점포 수산물 구입 고객에 한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6만 8천 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는 상품권 2만 원, 5만 1천 원 이상 구입 고객 상품권 1만 원. 방에 구입할 거면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안에 어시장 내부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멋지는데요? 연평도에서 개가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어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인천 종합어시장도 이 품목별로 구역이 잘 나눠져 가지고 찾아가기도 좀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문어, 네, 석화도 뭐 명절 때. 이 쭈꾸미 어떻게 가는 거예요? 쭈꾸미. 집에 정현실은 2만 7천 원이요. 키로에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문어는 어떻게 가나요? 그건 뭐, 예? 알? 아, 알이 쓰는 거예요, 지금? 가보죠. 키로에 2만 원. 통영굴도 그 싱싱해 보이는데. 네, 한 근에 10,000원, 9근 반에 20,000원. 9근 반. 한 근이면 몇 그램? 400g. 400g에 10,000원, 9근 반에 20,000원. 예, 네, 뻘낙지, 맛있어. 아, 이건 뻘낙지? 네. 이건 어떻게? 한 마리에 15,000원. 이거는 한 마리에 13,000원. 이건 한 마리에 만. 저거는 두 마리에 10,000원. 이건 두 마리에 10,000원. 엄청 맛있다. 엄청 나오잖아요. 이쪽에 내놓은 것도 좀 싼 편에 좋다고. 예. 이 빵장에 있는 것도 조금 약간 고가예요. 아, 그 차이는 어디에 있나? 알, 알. 알이? 알이 좀 많은 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막 먹기는 좀 싼 편에도 괜찮고, 예. 간장게장을 잡는다면 예. 조금 퀄리티를 좀 올려야 돼요. 보통 3만 원이 넘어야 간장게장에 가져가 없어요. 너무 싼 거 사면 간장게장이 안 돼요. 근데 무침 같은 거는 괜찮아요. 신경지겠다고 안 넘기겠다고. 이게 명절 때 많이 나가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걸려 있어가지고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무 힘드니까 그냥 적당.
비싼 거 사야 비싼데. 이거 문어는. 현재 예. 2만 5천 원이거든요. 예예. 이제 한 명절 앞두고 며칠간은 이거 좀 제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좀 비싸게. 아직까지 2만 5천 원입니다. 아. 그동안 괜찮아요. 아직. 예. 이게 돌문어는 예, 돌문어. 그 문어. 문어는 이제 동해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몇 가지 못 와요. 단가 차이가 너무나서. 그게 더 비싸요. 비싸다고. 여기 도착 단가가 7만 원이래요. 7만 원이면 안 맞아요. 그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안 먹지. 그래도 굉장히 맛있어요. 식감은 돌문어가 더 쫄깃쫄깃해요. 아, 그래요? 이거 대방어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대방어요? 대굴 네. 반드시 세라는 거 주고 3만원 3만원? 대굴 광어가 광어는? 1kg에 크면 2만 5천원 저 도미 삼선도 이거 삼선도는 6만원 6만원 숭어도 있네 숭어는 2만원 자연산 아 그래? 새우 얘하고 얘는 뭐 차이가? 얘는 똑같은 종류인데 크기만 틀리는 거고요. 아 크기만? 네. 요거 얘는 홍새우. 홍새우? 네, 자연산 홍새우. 아르헨티나에서 네, 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거는 키로에 3만 원.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드럽고 단맛이 새우 중에서 제일 많이 나고 저기 대게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맛이 조금 나는 거죠 그런데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거는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는 어떻게? 네. 이거는 이것도 키로에 3만 원. 3만. 20미 16미 1kg가. 아 예. 네. 이거는 말레이시아. 블랙 타이거. 말레이시아. 이건 말레이시아. 네. 요즘에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물건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원래 시세 똑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똑같은 종류인데 얘가 양식이고 얘가 자연산이고 얘는 타이거다. 아. 타이거 있잖아요. 킹 타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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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연산이 더 크구나. 양식은 이렇게 키우지 못해요. 이렇게 키우려면 인건비 들어가지, 사료값 들어가지. 그러니까는 파산이 안 맞으니까 어느 정도 크면은 다 추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죠. 맛은 납득하고 좋다고. 아, 예, 예, 예. 부산이 왔어요. 이제 부산은 끝났어요. 아,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럼? 부산은 이제 냉동밖에 없어요. 이제 냉동 저장이나. 이거는 어떻게? 키로에 2만 원. 이게 만 원이지. 네, 키로에 만 원. 만 원? 네. 좀 크네, 얘는. 네, 얘는 좀 비싸죠?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왜 국산이 대우를 못 받지? 제카리비는? 아니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일본산이 여기를 했어도 먹어보면 맛이 있기 때문에 또
감자가 크고 먹어보면 그래도 맛은 있어서 많이 사먹어요. 근데 국산은 풀이 없어요. 경량도 가리고 가끔 들어오는데 철철 제철에 조금 나오고 강원도에서 가끔 들어오는데 거의 국산이 풀이 없어요. 홍가리비, 비장가리비, 산가리비 이렇게. 아. 그래도 국산은 큰 거예요. 작은 거. 아, 예, 큰 거, 큰 거 같아. 예, 원래 다 요만했는데. 아, 맞아. 지금 좀 큰 것이 부분에서 조금 들어올 때 역사인가 있죠. 지금은 그래도 용가리 철이에요. 살은 좋아요. 이게 조기죠? 네. 참조기인가요? 참조기 생물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이 조기가 지금부터 내년 3월, 4월까지가 예. 너무 맛있을 거예요. 아, 그래? 알이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익어서 네. 기름이 제일 많이 나죠. 아, 그래요? 단맛이 나죠? 얘는 이것도 똑같고 같은 종류인가요? 예, 네, 똑같이. 이거는 어떻게 가나요? 이거는 이게 예. 32마리에다가 10마리를 이렇게 10마리면 예. 42마리고 어. 이제 크기가 큰 거. 예, 예. 거는 마리수는 같은데 이제 3만 원, 4만 원 가격이 아 가지고 가자고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산 자연산으로 해요. 예예. 이런 거는 한 마리 2만 원. 한 마리에 2만 원. 생물이라 네. 네. 요거는 뭘로 찌개 해 먹는 건가? 이제 말렸다가 쪄서 드셔도 맛있고 국산 끓여도 맛있고. 아 그래. 그렇구나. 요거는 갈치, 먹갈치하고, 저기 제주 갈치하고, 뭐 차이가 뭐가 있나요? 차이가 뭐냐면, 예. 요거는 이제 먹갈치는 그물로 잡는 거라, 예. 요렇게 이제 바람 불거나 할 때는 요렇게 약간 장기수가 있어요. 제주 갈치는 그물로 하면 참 낚시로 잡아가지고, 이게 비밀이 깨끗해. 아, 그 차이인가요? 이거는 다 먹갈치.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원래 여기 7마리, 5마리. 원래는 이게 한 마리에 한 7,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7마리.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3마리인데 4마리. 그걸로 따지면 그렇죠. 그다음에 틀리니까 이제 크기에 따라서 네. 대게는 75,000원이고 요 킹크랩은 95,000원. 6만원. 15,000원, 3만원, 4만원 그래요. 아, 그래? 방어가 좀 비싸죠? 네, 많이 올랐어요. 25,000원, 3만원.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방어는? 대방어는? 대방어는, 예. 대방어도 필요해. 소자 2만원, 중자 25,000원, 대자 3만원. 아, 예. 네. 그 여기 요즘에 숭어잖아요? 네, 참숭어. 예. 예. 이건 어떻게 해가나요? 참숭어 자연산 키로에 15,000원. 예. 했던 오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나? 그건 대방어는 이제 키로에 그 한 접시 대짜 3만원인데 25,000원 드려요. 아, 예. 방어로 이런 거 만원. 이거는 만원씩이고. 예, 좋습니다. 예, 쭉. 아이고, 1억 수산이네. 예. 여기는, 예. 아이고, 정찰 가격인가 봐? 그죠? 네.
A급이라는 건 뭐? 급마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면은 퍼센트가 80% 미만이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럼 80%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사키라는 거예요? 뭐 일본 게인가요? 아니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라고 있고, 일본? 일본에서 네. 만화에 등장했었대요. 아, 얘가? 네네. 조금 모습이 좀 다르네, 일반. 네. 만화에서 뭐로 등장하나, 얘가? 거기에서 이제 만화 주인공이 먹는 그런 거? 어. 이건 뭔가요? 킹크랩 절지라는 거? 절지는 다리 하나 없는 애들. 아, 다리가 없는 애들. 저희는 A급만 상대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리 하나가 없으면 상품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 애들 조금 저렴하게. 근데 어차피 무게로 파는 건데 상관없잖아, 그. 그렇긴 한데 손님들이 찾지라서. 아. 그래서 정품을 원하는. 랍스타도.